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블링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큰 통에 물 있고, 투명 통에도 물. 지금 이거는 거품을 낸 거예요. 세제에다가 지금 물을 풀어가지고 거품을 냈어요. 이거는 먹물. 네, 먹물 준비됐고, 붓 있습니다. 붓을 먹물에 담가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자세히 관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먹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품 물한 방울씩. 마블링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형태가 우연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지금 이 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주변에 확 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무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먹물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는데.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와 다르게 지금 옆으로 퍼지면서 선이 생기고 있죠. 결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이 좀 응용된 것 같긴 한데, 그쵸? 지금 결이 많이 이쪽 생기고 있어요, 그쵸? 유성 물감으로 해도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블링을 만들 수 있어요. 마블링용 물감도 따로 있거든요. 이게 신기하게 용량이 많으면 좀 밑으로 내려가네요. 대략 무늬가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화산지를 담가 보도록 해볼게요. 화산지 준비했거든요. 좀 좁긴 한데 한번 담가서 빼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무늬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무늬가 많이 스며든 것 같아. 지금 봐도 무늬가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한번 꺼내 볼게요. 하나, 둘, 셋, 으, 으이차. 와, 좀 찢어졌긴 했는데, 오, 신기한 마블링 모양이 나왔습니다. 와, 오, 신기하네요. 그치, 여러분? 마블링 기법. 먹물로 지금, 먹물과 세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간격 만들면서 마블링 기법. 네, 마블링. 재밌네요. 그럼 여기서 마블링 기법 이제 마치도록 해보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기법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